구원홍찔레입니다. 다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파리가 5개인데 간혹 6개짜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5개 전부 5개입니다 그러니까 하트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파리가 하트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트 5개 맞네. 이 토종은 이파리 5개에다가 이게 5개 맞췄잖아. 5개는 똑같은데 하트형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빨이 하나가 하트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뽑아볼까? 하트형. 보세요. 이렇게 이빨이가 하트형으로 되어있고, 찔레꽃입니다. 그리고 아, 우리 찔레꽃도 하트형이 안 썼나? 야, 내가 진짜 찔레꽃은 워낙 흔해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난 우리 찔레꽃도 그러면 이게 적극 계량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이빨 하나가 하트형이에요, 다 이것도. 근데 분홍꽃이 더 하트 모양이 선명하긴 한데 아, 우리 찔레꽃도 하트형이지 지금 알았네. 신경 안 썼어, 지금까지. 그렇게 봤던 게 그냥 찔레꽃이면서도 관찰하는데 이거 관찰할 필요가 못 느껴가지고 안 했는데 검술 수술도 많이 했어. 힘들게 생겼잖아. 아, 이거 찔레꽃이 원래 하트였어. 나 바보 아냐? 아, 아니. 아, 나 참. 아, 나 참. 아니, 내가 이거 하트인지 지금 알았다니까. 하트? 하트. 근데 이건 하트가, 이거 끝에가 조금, 이게 조금 더 같잖아. 이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것도 나 이렇게만 받고 살아왔거든. 근데 저건 너무 뚜렷한 하트형이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 찔레꽃은 하트형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도 하트형이야. 다음은 애기 심장. 아, 꽃잎이야. 꽃잎 5개, 6개 되는 우리 이거 순박이 토종 순박이 있고요. 이거 선순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는데 꽃은 똑같은데 이게 선순박이라 그러면 흰색과 분홍색이 또 있습니다. 흰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근데 그게 산에 가면은 그게 아니고 거기가 흰색과 노란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그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코스. 나는 순백 이렇게 하는 동안 처음 봤다. 진짜? 굉장히 이뻐, 순백 이거. 많아서. 와, 저기 다 그, 엄청 번졌어. 여기 이게 뭐냐면, 3마리하고 냉이도 엄청 많이 여기 다 냉이가 퍼져버렸네. 그리고 이쪽으로 어디 있을까? 그리고 순박이 이런 색은 3마리라고 하는데 냄새도 독하고 좋진 않아요. 근데 저희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나서 야화된 붉은 토끼풀. 여기 아까 창질병이도 봤는데 이게 보통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주도 왔을 때 엄청 컸기 때문에 여기가 더 조금 열악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그 환경은 열악한데 그러니까 얘들 빨리 꽃이 피어나려고 피었네. 개망초 1분만 찍을게. 찔레가 아까 그거 많은 예쁜 꽃 하나 찍고 이거 찍어? 아니, 아, 향기 맡으려고?
아래쪽에 저기압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고기압이니까 계속 서로 충돌해서 이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번 연휴 기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월요일 오후쯤에 아니야 일요일 오후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또 통계 봐야죠. 또 그것도. 어떻게 일정할지 내일 오전에 빨리 가볍게 할지 생각 중입니다. 저 흰쭉지 오리도 왔다. 흰쭉지 아닌가? 흰쭉지 맞는데. 근데 청동오리가 변색된 거 아닌가 보고. 흰쭉지가 온 것 같은데. 저 흰쭉지 저 오리 내려가잖아. 감사합니다.